수계와 하반 수계가 있는데요. 1부와 2부, 그 다음에 식구 행사가 연결이 돼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걸로 해서 바로 내빈과 하완 소개를 생략하고 2부 식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내외기분과 또 각 종단의 대덕 큰 스님들께서는 통일기원법회에 대한 축하와 염원을 담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내빈 소개와 하완 소개가 생략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부 순서에 사회를 우리 이현호 교수님에게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주최 측을 대신해서 경양 각지에 많은 우리 사부 대중 그리고 큰 스님 배덕께서 또 우리 세종특별자치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하게 돼서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사의를 받게 된 본 추진위원회 집행위원 이현우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계룡대 3군본부 군악대의 단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입장! 예, 3군 군악대의 기도는 사단법인 대한불교통합선교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기를 거수해서 반상에 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통일부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후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에서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가 후원하셨습니다. 예. 내빈들이 착석하시는 대로 바로 이어서 본 행사가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빈 여러분, 저희 행사 진행상 먼저 중간에 내빈들께서 또 바쁜 일정 때문에 가시기 때문에 먼저 단체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특히 통일부 민주평통 내빈들 모시고 단체 기념 촬영 먼저 하고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신 분은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님,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덕행 통일부 정책협력관님, 그리고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유한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공주대학교 서만철 총장님, 그 다음에 각 종단의 종정 또 대덕 큰 스님들도 모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영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부의장님, 그리고 각 종단 종정 총부원장 스님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최민호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님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줄 더. 스님 한 줄만 더 앞으로 와주시면. 보현스님은 앞으로 오십시오. 보현스님 이 옆으로 맨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우리 전국 각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성황리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저들 행사 진행상 먼저 내빈 기념 촬영을 먼저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최 측의 자료 사진입니다. 바로 단체 기념 촬영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을 모시고 이부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 원칙은 균형 있는 접근이며 진화하는 대북 정책으로 국제 사회적인 조정과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통일 기반 구축이 바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정쟁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구상입니다. 예. 자, 말 앞에 좀 앉아주세요. 예, 단체 기념 촬영은 1분 안으로, 예, 우리 지역사회 기자 여러분, 각 언론사 대표 여러분, 1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모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다 앉으시죠. 자,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예, 특별히 오늘 상군본부 군악대 이경호 원사님, 네, 40분에 우리 상군부 군악대 여러분께서 오늘 이 행사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 온 행사 합창단에 참여해주신 우리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 합창단 여러분한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